비난교 화이팅! 김광규 장교님 화이팅! 유림방송 화이팅!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CN 유림방송 유림의 힘 김보민입니다. 자, 오늘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에 위치한 성균관 비인향교 정교님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하겠는데요. 김광규 정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정교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 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 공무원으로 35년간 서천군에서 봉직하고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퇴임을 하고 2002년에 비인향교에 입문하였습니다. 예. 2011년도에 비인향교 전교로 선임되었고 다시 또 2017년에 전교로 선임되고 그리고 또 다시 2020년도에 재임을 한 전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비인향교는 서해안에 접해 있는 바닷가 해안 지역으로서 서천시 내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비인향교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인향교의 위치는 서천군청 소재지에서 약 7.5km 정도 되는 예. 네. 서해안 쪽으로 네. 위치돼 있습니다. 해안가에 아주 근접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비롯해서 좀 비인향교에 대해서 자랑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인향교의 자랑, 뭐 그렇게 좋은 자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세 가지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첫째, 2월 달에 봉양을 올리고 또 8월 달에 봉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 후반기에 기도연을 엽니다. 기도연을 제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옥내에서 하지 않고 네네. 관광으로 해서 예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셨어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럼 예. 여러분을 모시고 버스를 타고 이제 다른 그렇죠. 곳으로 이렇게 가서 그렇죠. 약간 네. 그 뭐 놀이 관광 예예 예. 네. 관광도 하면서 네. 그 안에서 유교 문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예. 네, 그런 그러시겠네요. 식으로 예. 변신을 예. 좀 해봤습니다. 아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물론 기로연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 뭐 거의 없으시겠지만 예. 기로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이씨 조선에서 기로연을 처음으로 할 적에 네네. 그 왕까지도 거기에 초대돼서 예, 방문을 하시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관직을 가지고 있다가 퇴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뭔가 왕으로서 그동안에 노고 치하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래서 왕이 직접 베푼 그 연회였습니다. 연회 행사인데 거기서 술잔을 직접 왕이 따라주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 문화가 이렇게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뭐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기로연에 참석을 네. 할 수 있는 뭐 자격 조건이 있나요? 아 있죠. 아 예. 우선 첫째 각 부락에 있는 노인 회장님들. 아 예.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군의 발전을 위해서 네네.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네. 그런 분들. 예.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존경받으시는 그런 원로분들. 아,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광규 전교님께서는 이제 향교 출입이 물론 오래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집안 안에서는 뭐 제사 문화도 계속 잘 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유림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되셨나요?
유림과의 인연은 2002년도부터 입문을 했습니다. 예예. 2002년도요. 그리고 집안의 제사 문화는 제가 고향에 이제 객지 생활하다가 고향에 들어가니까 그 종친 회장을 맡으라 그래서 그 종친 회장을 맡다 보니까 이 제사 문화도 좀 뭔가 빠진 것이 많고 그래서 그걸 다 정립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좀 변신을 시켜봤어요. 종친들이 좋아하시고 또 종친들이 우리의 시족의 어떤 그 뿌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만들어서 과거 역사를 만들어 놓고 계보를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우리 소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사에 성심성의껏 모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광교 전교님 본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진주 김씨입니다. 진주 김씨. 예. 원래는 씨라고 안 해야 되는데 진주 김가입니다. 신라 56대 경순왕의 8번째 왕자이신 주자 왕자님을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김에 문중의 자랑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낙향은 비인면 장포리라고 하는 마을에 낙향을 하셨는데 거기서 산천이 수려하고 이게 살만한 곳이다 해서 들어온 뒤가 현재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 해서 살고 있는 종천면 산천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찾아보면 약 한 500년 정도 전에 일로 옮겨서 장포리는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옮겨가지고 집성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장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사 문화에서 각 파들이 중시조 제사 지낼 적에는 꼭 같이 참여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중에서 그러면 맡고 계신 종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종친 회장님. 그러면 이제 여러 친척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거느린다는 표현보다는 아우른다고 해야 되겠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자, 그러면 우리 전교님께서는 비인향교 전교님이신데요. 비인향교는 취임은 언제 하셨나요? 2011년도에 1차 하고 2차가 2017년도에 전교를 하고 또 다시 재임을 하고 그래서 2020년도에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기가 3년인가요? 예, 3년입니다. 3년을 이제 2017년도에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재임을 하셔가지고 2020년부터 또 시작을 하셨군요. 지금 2021년이니까 2022년, 2023년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 전교님이 되시기가 참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존경을 받으시니까 전교님이 이렇게 재선출이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출이 아니고 추대가 되신 거죠? 예, 추대입니다. 거기는 추대. 이제 선거가 아니고 추대 형식인가요? 선거는 없었습니다. 보통 보면 전국에 굉장히 많은 향교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선거를 하고 어느 지역은 추대를 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교님이 보시기에는 선거와 추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합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선거를 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향교에서 선거를 지낸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우리 비인은 그래도 추대 쪽으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우선
그렇죠. 네. 네. 초대된 후에 갈등이 없으니까 원만하게 향교의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추대가 되신 분은 모든 분들의 존경을 네. 받고 물론 선고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 어떤 그 지나친 경쟁 의식이 생긴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화합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전교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는 예. 단성향교와 또 주변에 여러 향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주변에 있는 향교나 서원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천 굴레 향교는 서천향교, 한산향교, 비인향교 이 세 군데가 있고요. 네네. 목은 이색 선생님을 모시는 문헌소원이 있습니다. 네. 자, 정교님께서는 이제 서천 지역에 계시는데 존경을 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주민과도 유대 관계도 물론 많이 깊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정교님 자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글쎄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이건 과찬이시고요. 다만 저희 그 인생 철학은 남들한테 욕을 먹지 않고 네.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런 평만 받아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지가 않다고 생각들거든요. 네. 남에게 존경을 받고 그거 이전에 남에게 욕을 먹지 않는다는 네. 거 사실은 그 사람이 꼭 욕을 먹어야 될 일이 없어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예, 있습니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남에게 욕을 먹지 않게끔 산다는 거는 무척 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우리 본인 자랑을 부탁드렸는데 그 삶에 그냥 지향하는 그 목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예. 우리 정교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아, 우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네네.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네네. 지키라는 수칙은 다 지켜가면서 네네. 또 지키지 않는 사람도 선도를 해가면서 네네. 제 차에는 마스크가 항시 20-30단씩 가지고 다닙니다. 아, 예. 그래서 혹시라도 마스크를 쓰지 못한 사람들은 네네네. 제가 나눠주고 아, 예. 쓰라고 그래요. 아, 그것은 저의 육촌 동생이 네네. 마스크 사업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서천군청에다가 1차 코로나가 막 발생됐을 적에 네네네. 12만 6천입니다. 다시 말씀해 12만 6천 장을 갖다 주었고 다음에 주려고 보니까 그때는 막 그 창고를 하니까 코로나19가 창고를 하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식약처에서 나와서 과거 거래한 거 약속한 거 이런 것도 다 취소하라 하고 예. 국가에다 내놔라. 네. 그래, 국가에서 사들이는 바람에 못 줬어요, 나머지를.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40만 장을 다시 또 주었습니다. 아, 또 기부를 하셨군요. 예, 기부를 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이 아들님 하나가 네. 그 총괄 본부장도 있거든요. 그 육친 동생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네. 육친 동생이 잘 알아듣고 아. 또 육친 동생도 뭔가 고향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뭔가는 해야 되겠다 아. 이런 네, 생각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수월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뭐 제가 마스크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네. 마스크도 기부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왕 나오셨으니까 정교님 가족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세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 처와 네.
아들 하나, 네. 딸 둘, 네. 예, 손자, 네. 손녀 네. 하나서 그렇게 놓고 애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저 가족 전부입니다. 가족 자랑도 좀 해주세요. 예, 아버지가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전어지는 못했으나 마음 하나, 정신 상태 네. 이런 것들은 잘 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막내 딸은 지 엄마 아프다고 카드를 줘가지고 마음대로 병원에 다니시고 네. 약을 사라고 이렇게 해서 카드가 별도 나오고 저는 옷을 계절마다 꼭 뭐가 떨어졌느냐, 무엇이 헌것됐느냐 네. 확인해가지고서나 그놈을 또 사라고. 아이고 부럽습니다. 네. 심지어는 구두까지 네. 운동화까지 사주고 있어요. 아유 네. 아버님을 위해서 아주 멋쟁이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에서 우리 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또. 네. 우리 유림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예,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아, 참 진짜 공자님은 또 그 제자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사실 수가 있는가? 아주 그 어려운 길을 참아내가면서 네. 살아오신 과정이 네. 인성이 잘 다듬어지고 네. 거기에 또 효행심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책을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이 있겠구나 네.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유교 문화를 계속 확산해서 좀 아르켜주고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그 또 지역 어르신으로서 이제 지역 행사나 뭐 하다못해 이제 결혼식 하면은 줄에도 서시고 이런 일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지역 어르신으로서 또 이렇게 또 유림인으로서 그런 행사나 뭐 그런 곳을 가시면 그 거기 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아주 참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 이 향교라고 하는 일을 들어가서 입문을 해가지고 뭘 느꼈느냐면은 공자님이나 그 제자님들이 배려의 마음이 참 많이 익히시구나. 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 중에 배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또 효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공자님과 그 제자님들의 그 어록을 보면은 네. 아주 좋은 문구들이 많아요. 네. 현실을 살아오는 과정 중에 이렇게 살으면은 그야말로 참 좋은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겠구나 해서 가는 데마다 어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좋은 문구를 따서 그놈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람은 욕심을 내지 말고 배려를 해주자. 네. 상대방을 이해해주자. 네. 그런 쪽으로 그러면은 서로가 불협화음도 없을 테고 그렇죠. 화목하게 네. 될 것이다. 맞습니다. 상대에서도 이해해 줄 것이다. 네네네. 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네. 네. 양보하고 예. 화합하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비인향교나 또 서천 지역에서의 그 지역 특산물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축제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천의 그 특산품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닷가시니까 뭐 꽃게도 있고 뭐 아니면 전어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꼽는다고 그러면은 네. 백제가 멸망하여 네. 그 유민들이 네. 마음을 살리기 위하여 만드는 술이라고 하는데 네. 옛날 분들한테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네. 약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네. 술이 있어요. 네. 그 술이 소곡주라고 일명 얘기를 하는데 네. 옛날에는 안진뱅이 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웃은 소리지만은 이 술 조그마한 잔으로 두 잔만 마시면은 네. 문고리 잡지를 예, 자꾸 일어나야지 네네. 닿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 해서 안진뱅이 네네. 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네, 잠시 참... 보시면 오늘 이 소곡주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진짜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정성을 다하여 담은 1500년 전통의 백제 명주 예. 안진뱅이 술. 예. 자, 소곡주. 예. 왜 소곡주인가요? 아, 누룩을 즉게 사용한다. 아, 예. 예. 소곡주라고 그래요. 아, 예. 그러면 이 소자가 적을 예. 소자이군요. 예, 그런, 아, 네. 예.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특산물을 또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산물도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요. 자, 오늘 방송을 출연하신 김에 우리 정교님 특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 공직을 퇴직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저의 일자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맡은 임무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들어간 뒤가 첫 번째로 사단법인 한국효도의 서천군 지역회를 결성하는 데 참여를 네. 했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단체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네. 3년 전부터는 그 전에는 3년 전 전에는 주로 효행자를 발굴해서 네네. 표창을 해주는 쪽으로 예.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효와 인성 지도사 양성 및 심화 교육을 시켜서 네네. 그분들로 하여금 숫자가 늘어나는 대로 예. 효와 인성에 대한 교육을 나가서 하면은 네.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 교육은 인천에 있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총재님과 네네. 협의를 해서 그 아주 유능한 예. 교수진을 우리한테 파견을 시켜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 좋은 강의를 네. 듣고 우리 수강생들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거의 정례화시킨 인원이 한 20대분이 되세요. 이분들이 성공해서 거기에 완벽한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서천은 아마 어느 지역권도 효문화가 확산된 지역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효문화를 지금 배우고 계셔서 예. 그걸 좀 더 확산시키고 예. 싶다. 예.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은 성균관 비인향교 김광규 전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성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